관심 소식 확인하시죠. 전국에 내린 폭설 속에서 시민 기상캐스터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확인한 오픈톡에는 5만 3천 건이 넘는 대설 제보가 올라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일일 기상캐스터가 돼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이 있는 곳의 기상 상황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날씨 확인을 넘어서 출퇴근길 교통 상황을 알리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건데요.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시민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설에 도로 곳곳에서는 눈길에 고립된 차량들이 속출했는데요.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차를 밀어주는 훈훈한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어제 경기 의왕시 국민체육센터 인근 도로입니다. 눈길에 차량 바퀴가 헛돌아 옴짝달싹 못하는 화물차. 학생들이 한두 명씩 건너가서 건너편 화물차를 향해 달려가 힘껏 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제보자는 인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려 1시간 정도 마지막까지 힘을 보탰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경기 의왕의 한 도로입니다. 화물차가 눈길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이 바퀴 주변의 눈들을 손수 치워주고 있습니다. 인근의 중학생들이라는데요. 20명이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인근 도로인데요. 중학생들이 화물차를 뒤에서 힘껏 밀고 있습니다. 미끄러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차를 힘 모아서 밀고 도로에 쌓인 눈까지 치웠다고 하는데요. 유례없는 폭설에 안타까운 소식도 속출했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폭설에 피해도 있었지만 하얀 눈 보면서 설렌 분들 많으시죠? 에버랜드의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어제 생애 첫 눈을 경험했습니다. 판다들은 유난히 눈을 좋아한다고 하죠. 어제 태어나 처음으로 겨울 눈을 경험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눈밭에서 뒹굴고 눈 쌓인 언덕을 미끄럼틀 삼아서 놀며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태어난 쌍둥이 판다. 너무 어려서 실내 방사장에서 생활해오면서 눈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자 사육사들이 쌍둥이 판다에게 눈밭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 겁니다. 강철원 사육사는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나온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처음 보는 눈이 신기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금세 적응해 눈밭을 뒹굴고 눈을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쌍둥이 판다 생후 17개월 차에 몸무게 40kg을 넘기며 건강한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며 무모한 도주를 시도하던 승합차 운전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7일 밤 경찰은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 약물 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단속 지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불법 유턴을 시도합니다. 경찰의 단속을 확인하고 도망친 겁니다. 이 모습을 포착한 경찰도 빠르게 승합차를 쫓았고요. 사이렌과 정차 안내 방송에도 승합차는 계속 달립니다. 600m 추격 끝에 순찰자가 옆으로 바짝 붙고 나서야 속도를 줄인 승합차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